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테라스의 클라플로르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테라스호에서 출발할 거예요. 바로 앞에 있으니 잘 따라오세요. 그럼 출발! 클라플로르는 광석 포켓몬으로 바위, 독 타입입니다. 진화 방법은 초록 순위 레벨 35가 되면 클라플로르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. 특성은 독치장이며 숨겨진 특성은 부식입니다. 독치장은 물리기질로 데미지를 입으면 상대의 발밑에 조감정을 뿌립니다. 클라플로르를 공격하기 좋은 타입은 땅, 강철, 물, 에터이며 바이올렛에 나오는 클라플로르의 설명은 독 에너지가 결정한 꽃잎은 테라스타의 보석을 닮은 것으로 최근에 밝혀졌다고 하네요. 오늘은 테라스탈로 변한 클라플로르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었나요?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